2013 코리아 매치컵 세계유트 대회와 경기 화성 해양 페스티벌이 5월 29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주최하고 경기도 체육회, 화성시 문화재단, 세일코리아가 주관하는 세계요트대회와 해양페스티벌을 통해 대중에게 요트와 보트 등 해양 레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최인석 화성시장, 이원우 국회의원, 화성시의회 하만용 의장과 시의원들, WMRT 조직이 제임스 플리센스 대표이사, 세일코리아 김동현 대표 등이 참석해 대회 개막을 축하했으며 홍보대사로는 2012 미스코리아진 김유미 씨가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요트인들을 위한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가 건립돼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며 지상 3층으로 지어진 마리나 클럽하우스는 일반인에게 개방됩니다. 제6회를 맞는 세계 요트 대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 페스티벌 위주의 또 요트 세계 대회 위주의 것으로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물 놀이를 할 수 있고 또 해상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머드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갖추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곳을 찾으면 아이와 함께 찾으면 멋진 하루를 멋진 추억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인석 시장은 천년 전 우리 선조들이 세계와 소통하며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관문이었던 당성이 인접한 전곡항에서 세계적인 해양 스포츠 대회와 해양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온 가족이 즐겁게 해양 레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경기 화성 해양 페스티벌은 바다와 함께 새로운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